여러분께서는 지금 라이브 온 지스타 2020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게임 콘텐츠와 신작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건전한 게임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무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도 우리 게임 유저 여러분들을 생각하여 그렇죠. 이 건전하게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또 고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지스타를 함께 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댓글 쓰는 것도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문화를 건전하게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이끌어 나가야죠. 지스타 네. 지금 채팅 관리자가 건전하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또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런 게 좀 트렌드잖아요, 요새는. 또. 그렇죠. 뭐 네. 적극적으로 사실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하게 된 만큼 더 네. 바른 방향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트세이버 영상 보고 오시죠. 막 신나게 하다가 갑자기 건전하게 네. 하자고 하니까 제가 양심이 찔려서 아니 비트세이버가 왜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불건전했나요? 놀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건전하게 하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하니까 양심이 찔리네요. 그 지스타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네. 확실하진 않지만 또 놀 땐 놀고 확실하게 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고 그런 문화를 또 게임 쪽에서 또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 제가 이 저 지금 애매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품! 그렇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거냐면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영상 속에 지스타 퀴즈 이벤트가 숨어 있을 예정입니다. 지스타 퀴즈 이벤트 영상을 잘 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죠? 충분합니다. 네.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영상 같이 보니까요. 저도 참여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말하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저는 뭐 그럴 능력은 없으니까. 네.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한 번쯤 아들의 마음을 궁금해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키는 것만 잘했으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았으면, 게임은 하지 않았으면,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이런 바람들만 있으신가요? 아이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엄마의 마음을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집이 아닌 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어떤 공간에 계시는지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궁금해 해본 적 있나요? 서로가 진심으로 궁금해질 때 이해는 찾아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공감으로
온전한 게임으로 하나 되는 공감. 여러분의 공감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 꼰, 네, 할, 배. 자, 이번에는 게임을 도박, 마약과 같이 아주 더럽게 취급하고 있어. 대한민국 게임 다 그만해! 계속된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야. 자네가 좀 맡아주게. 응? 화이팅! 게임이 건전하다는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좋아.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용자 나이에 맞는 게임을 정하기 위해 등급 분류에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한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 및 불법 게임물의 수거 폐기 권한을 활용하여 아케이드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게임물의 사후관리 업무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Just you know why. 나 거기 가도 돼? 뭐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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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잠깐만! 아직 설득할 수 있다니까! 나 말 못한 게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게임은 누구나 알맞게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에 맞게 자립 정도에 따라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들아, 등급 잘 지키고 있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밥만 먹고 게임 나더니 나보다 더 못한다. 아니, 할아버지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Just you know why. 와치와 키치의 게임 등급 분류. 왓치, 넌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게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게임 박사라고. 오, 그러셔?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그 게임 등급이 몇 세 이용가인지도 알겠네? 아이 참, 너 때문에 졌잖아. 그런데 게임에도 등급이란 게 있어? 그럴 줄 알았어. 자,
잘 들어봐. 우리가 즐기는 게임은 모두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게임 등급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데 각 연령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게 돕고 유해한 요소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등급은 어떻게 분류하는 거지? 게임은 7가지 기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전쟁, 싸움을 하거나 붉은 피가 튀는 경우, 그리고 유저 간의 결투나 대결이 포함된 콘텐츠가 폭력성에 해당됩니다. 신체의 노출 정도와 성적인 연상을 가능케 하는 모든 요소는 3점성, 흔히 하는 말로 야한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경마, 카지노 같은 실제 도박을 모사한 게임은 사행성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테러를 다루는 게임 혹은 실제로 모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묘사된 범죄 장면이 포함된 경우. 으스스한 분위기나 귀신, 유령의 등장처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약물은 담배나 술처럼 환각을 유도하는 물질의 복용을 뜻해요. 마지막 7번째, 게임 속 대사에 욕설이 등장하거나 올바른 언어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언어의 부적절성 기준에 해당됩니다. 아하! 7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등급이 나눠지는 거구나.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힘내. 오, 그래? 그럼 얼마나 잘 아는지 게임으로 테스트해볼까? 야! 뿅뿅! 뭐야? 정답은 12세 이용가야. 맞지? 정답은 청소년 이용 불가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정답을 맞히셨나요? 이러한 등급 분류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 중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적절한 수준의 게임을 선택하고 보호자가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다만 나라별로 또 심의하는 곳별로 조금씩 기준의 차이점이 있답니다. 해치, 이 덕분에 게임 등급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게 됐어. 고마워. 이제 잘 알았으니 앞으로는 등급 먼저 확인해보고 게임하는 것 깜빡하지 않겠지? 응! 나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적절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줄 거야. 자, 그럼 다시 또 재밌는 게임을 하러 가볼까나? 뭐? 또? 못 말린다니까. 같이 가! 저거 봐!
Sometimes we'll sigh. Sometimes we'll cry. And we'll네, 이렇게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제작된 영상을 봤는데 의미들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임물의 윤리성과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힘쓰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든 영상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왓츠와 캐치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왓츠가 조금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왓츠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딱 칼같이 딱. 그럼요. 할 때는 하는. 여기 나올까봐 약간 겁나고 저희도 저희 쪽에 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게임을 사랑하는 한 명의 그 게이머로서 이런 건전한 게임 문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한 가지가 이 영상 마지막에 보셨듯이 게임을 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퀴즈에 참여하시면요 네.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계식 네.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오. 있으면 이제 뭐 게임할 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네. 상품도 함께하는 행운 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시죠? 그렇습니다. 아유, 조금 아쉬워서 이제 뭐 저희 오늘 준비된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 네. 그죠.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저희가 6시까지 시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원하면 사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 닫고 굳이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저희는 내일도 올 거라서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문 안 닫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아직은 뭐 하나 좀 남았는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팔로우 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 빠르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품 참여하시러 가시는 길에 팔로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재밌는 영상들도 업로드 되는 거잖아요. 네. 왓츠와 캐치.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인디게임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고 오큘러스도 소개를 해드렸고 KT 새로 나온 기기들도 굉장히 재밌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저요? 네.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네. 사실 뭐 스팀 게임도 많이 하고 인디게임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직접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네, 네 하는 것보다 네. 내일은 여기 좀 깔아주시면 저희가 좀 직접 좀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거 조금 좋아하시려나? 피디님 지금 듣고 당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저희가 지스타가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이 게임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코너가 끝이 났고 저희는 뭐 어차피 내일 또 올 거니까. 네, 내일 준비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 가지 인디 게임들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린 거니까 또 나머지 게임들도 소개해 드리고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영상들이 계속해서 또 시청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그렇죠. 거고 저희는 네. 내일 몇 시죠? 1시. 한시에 오도록 하겠고 지스타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야 돼요? 네. 뭐 저희도 오늘 일과는 새벽 1시에 오라고요? 새벽 1시? 아니. 새벽 1시 아닙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지? 새벽 1시라고 새벽 1시 하신 아니고요. 분 지나가던 잡초님 네 아니에요? 새벽 1시 아니고요. 조금 인사 좀 나눠요.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몇천 네. 명의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 조금 더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피디님께서 뭐 끊으라고 하면 끊으면 되니까. 아 괜찮은 거죠 아직? 네, 아직까지 뭐 별 말씀 없으셔서.
1300님 한 네. 시간 더 준다. 2시? 2시에 시작. 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한테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뵐 예정이고 인디 게임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렇죠. 소식들로 다시 찾아뵐 겁니다. 네. 저희 지스타는 사실 처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일은 저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고정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직접 좀 동작들도 해 보면서 내일 시간을 보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인디 게임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제 스마일 게이트 오! 관련된 네. 또 콘텐츠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더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게임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 생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성훈이었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